오빠. 경학 오빠. 너 순간 설렜지? 내가 알바를 하나 더 할까? 그냥 나 배달일 할게. 6만 원 남네. 나 6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네. 6만 원? 왜? 아 뭐야, 남는 게 없잖아. 어떡해, 남는 게 없어. 너 진짜 동거는 하면 안 돼. 아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데? 너 왜 이렇게 민감해? 혜진아, 나 그냥 집 따로 구할게. 너 요즘 공부도 안 하대? 너 평소에 내 얘기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. 장거리 콜 좀 잡아 임마. 아 형이 뭔데 그러냐고요. 너 맨날 짜증만 내냐. 넌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지. 아 일하잖아. 너 때문에 내 성질 다 더러워졌어, 알아? 아 나도 마찬가지야. 미안해 혜진아. 이제 공부하란 말 안 할게. 경학이가 하자는 대로 할게.